종목 네. 어떤 종목 보십니까? 사실상 이제 이전부터 뭐 미래생명자원, 한일사료, 그다음에 신성홀딩스까지 다들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후발로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사조동화원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사조동화원이고 지금 이제 뭐 팜스토리라든지 뭐 이지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이 슈팅 직전에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거든요.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분명 이제 선두로 움직였던 종목군들보다 후발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월등히 좀 가격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사조동화원 좀 노려볼 만하고요.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말씀드리기 그 직전 주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 거래량이 거의 4,000%가 터졌는데 사실상 그 엑시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충분히 좀 슈팅이 나올 수 있고 뭐 배합 사료라든지 제분 등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 영위를 하고 있고 사실상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. 시가총액이 1,700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 단위 150억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순이익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물주들 중에서도 그래도 실적이나 이런 뭐 PBR 1배도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라지면서 다시 한번 사조동화원을 채워넣는 네, 포트를 좀 제시를 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. 그러면 사조동화원 사실 주가 좀 궁금하거든요. 네네.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. 아, 네. 일단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는 똑같이 1,500원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이지바이오를 좀 들고 왔거든요. 네, 네. 이지바이오도 너무 많은 종목이 지금 머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? 아, 그렇죠. 네, 워낙 매력적인 종목이 많아서 네. 네,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. 이제 관련된 이슈는 똑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팜스토리, 이지홀딩스 이런 그룹주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슈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. 네,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가 4,500원입니다. 사실상 이 종목도 비슷하죠.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시세가 분출된다면 빠르게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는 3,75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 시청자분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조동화원에 대한 전략은 뭐 지금 신규 매수는 아니라는 것이죠? 아니요, 지금 신규 매수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렸던 오늘 이유가 오늘 한 번에 두 종목을 그러면 네, 두 종목 다 이제 너무 네. 매력적인데 또 사라지는 게 아쉬워서 네. 제가 좀 착각해서 이제 두 가지 종목을 동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